이슈를 만나보겠습니다. 뽕냥맨 궁금해. 컨셉 미쳤는데 아니. 너무 쫄보다. 에이, 나 확실한 거 들고 와요. 이건 김혜연데요? 미쳤다. 궁금한 시즌. 윌로 아니에요 그러면? 같은 팀이었던 헤나일 것이다. 헤나 선수가 분명합니다. 자, 패널분들의 헤나 선수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공략맨의 헤나 선수일지 가면을 벗고 본인의 정체를 공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노아노 선수였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저 헤나 선수인가? 아니 근데 모건 선수인 거 알고 있었는데 나왔다. 아, 나왔던 선수라서 브루드 시즌 때 나왔잖아요. 아 그거를. 아니 어쨌든 시즌 1에 출연을 하셨습니다. 그 모건 선수가 그때 어떻게 탈락하셨죠? 제가 룰을 숙지를 잘 못하는 바람에 집을 두 번 가서 떨어졌는데. 근데 예, 이번에는 집을 두 번 간 게 아닌데 떨어져가지고 좀 많이 아쉽네요. 네. 네. 궁대미이 또 저한테 이걸 주고 갔어요. 저희 그 예상이 그럼 다 틀렸네요. 둘 다 틀렸네요. 윌런님이 아니네요? 그것도 알 수 없는 거죠. 자. 아 미치겠다. 네 근데 이걸 또 받았는데 또 잘 사용을 못한 것 같아서 되게 좀 그렇게 빠르게 빠르게 간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아 좀 많이 아쉬움이 나왔고 목이 좀 탔나요? 근데? 모건 선수 목이 좀 많이 목을 탔어요? 타셨어요. 아니 원래 피부가 되게 하얗신데 모건 선수가 하얗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더 헷갈렸어요. 아 모건 선수 피부 안 좋다? 아니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선크림 잘 바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응원하신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많이 높이 올라가서 좀 짠하면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되게 아쉽고 그래도 남은 서머 시즌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신 모건 선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건 선수 탈락! 탈락! 예, 탈락! 관찰! 예,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제 이런 상 이게 돼야 되는데 아, 눈덩이를 들 걸 그랬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졌을 때 상대방이 우승을 했기 때문에 구구맨이 기왕이면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저 말고 다른 그런 동물들 다 쪼아주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자 이렇게 해서 8강 귤먹맨, 킹스맨, 파카맨, 구구맨이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미스터리 복면 칼바람 대전 후아유맨 시즌2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즌은 지난 경기와는 다르게 또 색다른 방식이 준비되어 있다니까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4강에 올라간 4명의 선수들 나와주세요! 와! 귤먹맨, 킹스맨, 파카맨, 구구맨입니다. 웃기다! 잘생겼다! 물먹맨! 몸에 자신감이 구구맨 너무 궁금한데? 아니, 또 저거 들고 왔네? 네, 저 모래지게? 귤먹맨 너무 무섭긴 해. 네. 위풍당당한 4명의 맨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4강의 운명을 결정짓는 퀴즈는 바로 임티 퀴즈입니다. 임티 퀴즈? 이모티콘 퀴즈 아닌가요? 임티에서 이모티콘? 오! 오 확실히 운터라가 좀... 엠지한데? 많이 들어봤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꾸덕꾸덕 좋습니다. 이모티콘을 보고 연상되는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 혹은 대사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3점을 획득하는 선수가 상대를 지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획득하게 됩니다. 문제 나갑니다. 오 뭐야? 구구맨. 구구맨. 조이. 조이. 조이 거다. 정답입니다. 자, 오, 구구맨. 오, 수면. 이런 느낌. 구구맨, 일단 먼저 구구맨. 1점 획득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게임까지 잘해? 뭐지? 구구맨, 라스칼이다. 아니야, 몸 그, 아닌가?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쉽다, 쉬워. 아, 너무 쉬운데요? 바이? 바이? 바이다. 바이자. 바이네. 바이군요. 브라운 브라운 너무 쉬운데요? 브라운이네 기절이네 커맨 커맨 브라운 브라운 정답입니다. 패시브 3타 기절 맞아 잘하시는데요. 그럼 일단 같이 킹스맨 자고 있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아 아니고 알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킹스맨. 네 킹스맨 탈리아. 탈리아 정답입니다. 오 진짜 빠르시네요. 자
정우는 거 아니죠? 아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글먹는 미드 아니다. 네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자, 이거는 챔피언 대사입니다. 에쉬. 아, 이거? 자, 이거는 구구맨 대사예요. 화살 한 발로 세상에 정답을 주지. 구구맨 정답입니다. 오, 뭐야? 오늘 이거 한 번에 맞지? 구구맨 누구야? 오, 구구맨 그럼 원님 아니야? 구구맨만 유일하게 지금 2점을 획득하고 있고 한 문제만 더 맞추면 구구맨이 이제 상대를 지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럼 다음 문제 준비되셨죠? 나갑니다. 챔피언 대사입니다. 규목맨. 오, 규목맨. 너가 사는 거라면 나도 끼지. 너가 사면 나도 끼지? 누군가요? 그 챔피언. 클라라스. 클라라스 정답. 너가 사는 거라면 나도 끼지. 뭘 보고 맞췄나요? 맥주. 아, 그렇죠. 맥주 하면 또 그라가스죠. 오, 이렇게 되면이 2대 1대 1대 1입니다. 재밌다. 재밌다. 그럼 다음 문제 나갑니다. 챔피언 대사입니다. 아리 이블린? 아리? 여우? 여우 늑대. 여우 이거. 그러네. 자, 고구매 모르나요? 고구매 맞춰 끝나는데요. 모르나요? 몰라요? 아리요? 아리의 대사입니다. 불목맨. 불목맨. 여우한테 돌려볼까요? 비슷했어요. 비슷했어요. 고구맨. 자, 고구맨. 고구맨이 맞추면 본인이 대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려볼까요? 우리 같이 홀려볼까요? 정답입니다. 구구맨. 생각해 놓은 사람이 있나요? 아니, 구구맨 너무 매력적이야. 그 사람을 왜 선택했는지 이유를 한번 미리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무섭게 생겼어요. 가장 무섭게 생겼다. 일단 이쪽은 아닌 것 같고. 자, 이 두 명 중에 한 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많이 무섭게 생겼어. 외모는 상당합니다. 자, 둘 다 무섭게 생겼기 때문에. 구구맨, 그럼 본인의 4강 대진 상대 외쳐주세요. 귤먹맨 나와. 귤먹맨 나와. 귤먹맨. 귤먹맨이 구구맨과 4강 대진을 맞붙게 됐고요. 자연스럽게 파카맨과 또 킹스맨이 맞붙게 됐습니다. 지목 받으셨는데 어떠십니까? 가소롭습니다. 가소롭다? 못 맞춰라요. 못 맞춰라요. 구구맨은 다 친한가 봐요. 둘의 대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카맨? 굉장히 귀엽게 생겨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귀엽게 생겼다. 지금 외모로는 본인이 지금 굉장히 귀여운 것 같은데. 자, 킹스맨은 파카맨 상대 괜찮은가요? 네. 괜찮습니다. 말투가 말투에서 느껴집니다. 비디 무조건 비디. 그 저기요. 무조건 비디. 네. 자, 그럼 첫 번째 매치를 치르게 되는 두 선수 서로 도발 포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직접 손을 대고 처음입니다. 야, 이거 범인이 쫄았어요. 자, 이대로 주시고. 안 됩니다. 뽀뽀하겠다. 저 두 분 진짜 누군지 모르겠어. 마지막으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크 벗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벗겨버리겠다. 구구맨 상대 도발이 심상치 않거든요. 자, 진짜 세다. 진짜 세다. 너무 보고 싶어. 제발 져라. 두 선수의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사실 진짜는 사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승을 바라보는 사람들만 남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게임 시작하기 전에 채팅창에서 얘기를 나누거든요. 저는 거기서 거짓말을 치고 제가 상종 좋은 걸 잡아서 비겁하게 우승하도록 해보고 있습니다. 양심 있는 해적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해적들은 다 양심이 없습니다. 제가 비둘기를 싫어하거든요. 비둘기. 요새 사람이 지나다녀도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게 꼴보기가 싫습니다. 자, 주경부터 가겠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 정체를 아시게 된다면 항상 이상일 겁니다. 남자라는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전부 이겨보이겠습니다. 귤 먹는 전부 피한 다음 니트를 쪼아 먹어주지. 너무 궁금해서 졌으면 좋겠다. 근데 귤먹맨이 나 되게 조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귤먹맨도 약간 있네. 끼가 있어요. 성깔이 있네. 네, 끼가 네. 있어요. 나 처음에 지우 같다는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래요? 아, 구구맨? 모르겠네. 아니, 센스는 이미 방송인인데 그냥. 그니까. 저런 재능을 가지신 분이 LCK에. 있어요? 있다니. 쪼매? 근데 쪼매. 근데 뭐? 무게가
내 몸이 너무 커. 김하율씨 선수도 아니죠. 김하율씨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센스로 봤을 때는 김하율씨 오락이 살짝. 그래서 궁금해? 길목맨 비둘기처럼 나와서 부리로 쫄아주지. 바다 밑으로 수장 시켜주지. 길목맨 인정했나? 머리 옆을 길목맨 구구맨 말 너무 많아. 시작해라! 자 이제 구구맨과 귤먹맨 사실 이 두 선수의 정체에 대해서 네. 지금 패널분들도 갈피를 못 잡고 계세요. 맞습니다. SK에서 저렇게 입담이 좋고 퍼포먼스가 좋은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냐. 그렇죠. 고민들 많이 해주고 계신데 빨리 보고 싶습니다. 드레이븐? 과연? 드레이븐? 네. 드레이븐이 지금 미소를 싹 올리고 있어요. 어? 근데 이 픽은 드그파루스! 원거리 대전? 귤먹맨 지우 선수 맞는 것 같아요. 원딜러들이 드레이븐 하잖아요. 그렇긴 하죠. 귤먹맨 쫄고 같은 놈! 어? 쇼메! 아, 쇼메 맞네. 쇼메 맞네. 쇼메 목소리인가? 아, 쇼메였네. 귤먹맨 고맙다. 너가 내 대진상대라서 편안하고. 난 이길 수 있을 것 같나? 아무리 봐도 쇼메 목소리. 톤도 쇼메야. 톤도 쇼메예요. 장난치는 톤이 쇼메야. 사실 라인전에서 이렇게 강한 카드들은 꺼내기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양쪽 다 원거리 딜러를 장전한 상태에서 구구맨 대 귤먹맨 운명을 건 승부 시작합니다. 확실히 드레이브는 뭔가 선택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 그런 말도 있거든요. 원딜 쪽에서 많이 플레이하는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템 고민. 뭐가 좋은지 아이템 고민 계속 너무... 고민하는 것 같은데요. 야수화를 갔어요. 리얼하다! 흑점이 나들 싸우다니! 1대1은 전략 싸움이다. 멍청한 놈. 아 근데 이게 전멸을 들었는데 바루스 입장에서는 드레이븐의 어떤 스킬을 피해야 할 때 전멸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을 것 같거든요. 구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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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싸워줘! 제발 이겨주세요! 제발 이겨주세요! 귤먹맨! 아 이거 불리해 보이는데? 구구맨? 구구맨 입딜 하다가 지금 갑자기 조용해졌어! 구구맨! 그대로 비둘기처럼 쓰러질 뻔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CS 차이가 좀 나기 시작하는데 구구맨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이템 빌드가 다르니까 회복력이 좋진 않아요. 그렇죠. 최대한 상대방과의 평타 교환을 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 6레벨 되면은 어쨌든 정문판 없으니까. 그리고 이거 뭐 전면 네. 이끌어놓고 그냥 한번 밀고 들어가면 되지 않나요? 한번 밀고 들어가면 되지 않나요? 구매! 이전이! 귤먹맨 진짜 귤 먹고 살았어요. 맞습니다. 세상에 귤먹맨을 버리는 줄 알았는데 기사회생했습니다. 이겼다고 착각하고 있군. 그러면서 이거 구구맨도 지금 위기가 왔는데요. 라인을 먹기보다 집을 가야겠죠 이번에. 맞습니다. 아이템 발전이 없어. 어색해. 아니 정비를 했는데 구구맨의 인벤토리에는 도란검과 물량만이 추가됐어요. 맞습니다. 와 그래서 도발멘트 BF 사줄까 닌탑 사줄까 멍청한 채의 머리야. 아이템 잡아라. 와 BF 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야 그래서 서로 간의 그 혈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구구맨 입장에서 좀 따라가야 될 상황입니다. 특히 좀 대충 쓰지 마요 구구맨. 왜 이렇게 잘해 귤먹맨! 미친 나노 무빙! 근데 평타는 못 피해요! 평타는 못 피합니다! 귤먹맨의 승리! GG! 7레벨 때? 혹시 바로 궁 쓰면서? 왜 이렇게 잘해 귤먹맨! 뭐야 무빙! 아니 귤먹맨! 미친 나노 무빙! 아니 근데 무빙이! 맞다! 구구맨! 뭐지? 왜 저렇게 끼가
새로운 인재들이 네. 오세요. 뭐야? 아니 누구시지? 저분? 네 이렇게 해서 4강 첫 번째. 아 이런 지우 아닌데? 이런 지우 아닌 지우 선수 아닌데? 절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결승에서 뽑겠습니다. 와 역대급 도발을 선보이셔서. 틀린 건가요, 구구맨님? 불멍맨이 생각보다 롤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 아예 예상 진짜로 말해. 이런 센스 있는 바지에 이런 모먼트 아, 진짜 좋아요. 네. 아, 근데 생각하기에 이분은요 당연히 오래 하시면 좋은데 만약에 정말 나중에 은퇴를 하시게 되면 무조건 방송 쪽으로 와야 됩니다. 네. 이런 센스는 맞아, 맞아. 타고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다. 저희랑 같이 일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그 팀을 위협할 수 있는 인재라고 봅니다. 아예 지금 역대급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패널분들. 아, 진짜 모르... 빨리 보고 싶어요. 보고 싶다, 누군지 보고 싶다? 그러면 구구맨 이제 가면을 벗고 본인의 정체를 공개해 주세요. 구구맨의 정체는 바로 라스카. 구구맨의 정체는 프린스 선수입니다. 아닌데? 프린스 선수 프린스, 아니야? 어. 프린스, 네, 프린스 선수라고요. 예. 프린스 선수. 아니 어쩐지 재질이 달랐어요. 아니 이거 현역 선수들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현역 선수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런 룰을 정한 적이 없습니다. 어땠어요? 이렇게 도발을 하고 그래요, 상대를. 오늘 좀 웃기게 좀 재밌게 했던 것 같고 예. 이제 예측을 해주셨잖아요. 네. 쇼메이커라고 했을 때 기분이 굉장히 일단 좋지 않았고요. 친하니까 이제 좀 키가 있는데. 아, 그렇죠. 그만큼 근데 패널분들이 진짜 추측을 아예 못했어요. 키가 진짜 키가 장난이 아니었어. 후아이맨 함께 참여해봤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좀 가면이란 걸 좀 쓰니까 내재돼 있는 평소엔 억눌려왔던 이제 하지 못하는 행동들도 좀 하고 재밌었습니다. 혹시 앞으로의 계획도 좀 들어볼 수 있나요? LCK 채널에서 얼굴 비추는 거는 진짜 오랜만인데 다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일단은 여름에는 휴식을 하기로 해가지고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프린스 선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친 재능! 네 연락처 주고 가세요. 프린스 탈락! 와, 그러면은 너무 범위가 또 넓어지는데요? 아쉽게 패배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상대도 이제 알았을 저는 알았으니까 되게 재미있게 했다고 생각하고요. 서로 간에 좋은 추억이었고. 우승보를 누구라고 보시나요? 저를 이긴 당연하게도 불멍맨입니다. 네, 패널분들 동요가 지금 뭐 약간 혼란스럽죠? 현역일 줄 알고 다들 거기서만 예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빗나간 것 같아요. 아, 일단 그래도 나라카일님은 맞추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글먹맨 바로 전 알아차렸어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 지금 말하면은 정답이기 때문에. 자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4강 두 번째 매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재밌겠다. 비행선수가 충분히 있고 체격 자체가 그렇게 큰 사람들이 몇 명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BDD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BDD 선수일 거 아닐까요? 박하메, 랜딘의 왕이 왜 사자인지 보여주겠어요. 힌트는 연륜이 느껴지고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되겠으니까 한 연륜 하거든요. 김승민님한테 침 한번 뱉어보고 있습니다. 힌트는 딱 돼. 아, 들립니까? 들립니다. 아이, 잘 살려주세요. 살살 부탁드립니다. 너무 조촐하게 패배하면 너무 면이 안 살잖아. 자, 이제 킹스맨과 파카맨의 4강 두 번째 경기입니다. 바로 이기면 돼. 어 이번에는 진짜 진 예 네, 진짜 뱀 찐캔인데 찐뱀 원딜 다 뱀 아 원딜러로 알고 있나 이뻐 선수인가 어렵다 본인들만의 시그니처 픽들을 좀 꺼내서 한번 승부에 써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야, 그래서 지금 킥스맨은 파카맨의 정체를 원딜 쪽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원딜 밴만 지금 세 카드를 썼어요. 파카맨의 경우에도 흐웨이를 놔둔 걸로 봐서는 네. 상대가 좀 미드라이너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오! 네. 어? 어? 제드? 제드? 근데 BDD가 또 제드 장인이었는데요. 그건 맞아요. 그 약간 지금 자극하는 거 아니야? 제드 올려놓고 킹스맨한테? 너 제드 할 거 너 제드 장인이잖아? 그렇지. 아, 너무 뻔한 거 해야 되나 이거? 브랜드, 나 이거 너무 오랜만에 보는데? 그리고 반대쪽에서 또 아트록스? 아직 브랜드 락인 되진 않았지만 브랜드로! 야! 아, 아트록스 모르냐고! 이번에 또 이렇게 얘기한 거지? 아니 근데 브랜드 못 이길 것 같은데? 와, 아트! 아트네 브랜드 뭐야? 근데 결승 진출전이니까 욕심 날 테고 자기가 좀 많이 해봤던 챔프라 하지 않을까? 근데 아트록스? 바텀 유저면 아트록스 안 하는데. 킹스맨은 좀 미드라이너일 것 같기도 하고. 파카맨 근데 둘 중에 한 명일 것 같긴 하다. 누구야? 니퍼 안 돼. 안 돼. 니퍼 안 돼. 킹스맨의 브랜드, 파카맨의 아트록스 이 두 매치가 다음 경기로 이어집니다. 이것도 볼만한 경기가 되겠네요. 자, 이제 킹스맨과 파카맨의 대결. 아니 여기서 쿨감신? 그 쿨감신의 도방 이거는 길게 보겠다. 어. 나트 하면 또 신발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브랜드가 유성을 들고서 이렇게 칼바람에서 라인전을 펼치면 미니언 먹을 때마다 이제 아트록스가 견제를 당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파카맨이 어떻게 극복하면서 질교환을 할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아 막말로 솔랭 같은 데서도 브랜드 라인으로 가면 세요. 엄청 세요. 브랜드 서포터 미쳐요. 그렇죠. 오! 일단 무빙도 왔고. 일단 브랜드 스턴 잘 피했습니다, 네. 파카맨. 오! 킹스맨 딜교가 매서운데요? 놀랐는데 지금 딜교하고? 오, 깜짝이야. 근데 맞아보니까 딜 세다는 건 느껴지죠? 맞습니다. 심지어 상대 브랜드가 점화를 들고 있기 때문에 아트록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카운터를 맞은 거거든요. 오, 무빙 좋아. 아, 이게 서로 놀 줄 알아. 파카맨. 어, 이제 스킬 쏴줬으니까 파카맨. 상대. 어떻게? 어떻게? 만화가 없다. 조금 아쉬운데? 확실히 파카맨이 아트 전문가가 아니네. 두두한테 속성 강의 배우고 온 리퍼 아니야 이거? 어 가능성 건가? 높은데요? 건가? 어우 근데 킹스맨의 이 무빙과 뭔가 딜견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라인전을 되게 잘 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보법이 남다르죠? 네. 서로 사례 찍으면서 스킬 레벨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아트 입장에서는 한 대 한 대 맞을 때마다 이게 아파요! 스킬 레벨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아트 입장에서는 한 대 한 대 맞을 때마다 이게 아파요! 몸이 불가능 있어요! 치즈! 서로 살에 찍으면서 스킬 레벨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아트 입장에서는 한 대 한 대 맞을 때마다 이게 아파요! 어려웠다. 자, 4강 두 번째 매치 킹스맨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결승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킹스맨의 결승에서 다시 만나보도록 하고요. 결승 매치가 전해졌잖아요.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아, 팬들 아주 잘하는 친구라서 요즘 힘들 것 같은데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스킬이 좀 안 맞던데요? 파카맨 지둥이 때문에 팬들이 잘 안 보여서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 이 파카의 요 주둥이 때문에 괜찮은 분들 쉽지 않았다. 길긴 길다. 예, 네, 좀 길긴 깁니다. 네. 팬분들, 이 파카맨의 정체 예측 가능할까요? 킹스맨이 원딜 3밴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원딜러로 알고 계시고 밴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그분이 맞다면 탑으로도 챌린저를 한번 도전해보셨던 그분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리퍼 선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카맨님, 저랑 인터뷰 해보셨잖아요. 저희 팀이 아직 승리가 없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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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오! 또다시 멘붕이 왔어. 아, 혁균이? 그냥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 아니야? 혹시 제 연락처가 있으신가요? 뭐 자꾸 연락. 아니, 벨포트는 진짜 내 연락처가 있어. 아니, 인맥 그만 자랑해. 헬리오스 연락처 있으세요? 네. 오? 진짜. 아니, 연기인가? 아, 나 너무 어지러워요, 지금. 자, 과연 예측한 그 선수가 맞을지 아니면 다른 선수일지. 아니,
박하민은 가면을 벗고 본인의 정체를 공개해 주세요. 오히려 역으로? 아 제프트 왔다. 아니 너무. 제프트. 아! 이들하고 맨 처음을 리퍼스에 거짓말을 해요 자꾸. 그 아까도 그 생일 나라카일님이 물어봤을 때도 10월이라 한 게 제가 알기로 10월 23일 생으로 알고 있어서 가면 받았을 때 약간 공부를 했어요. 데뷔 몇 년도에 했고 이런 거. 너무 치밀하셨어. 아, 그러니까. 데프트 선수인 척 약간 메소드 연기를. 아 완전 데프트 선수가 되셨구나. 사실 뭐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 기대감과 함께 또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는데 어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이제 끝까지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계속 보여드리고 싶어요. 시즌 끝날 때쯤에는 더 높은 곳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오늘 고생한 리퍼 선수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리퍼 선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HK에서 또 멋진 모습 기대할게요. 자, 리퍼 탈락! 네. 자, 이제 6명 중에 6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결승 대진이 귤먹맨과 킹스맨의 대결로 좁혀졌습니다. 자, 과연 결승에서는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계속해서 결승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후회 메시지 투 결승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장내주마 쓰레기 같은 놈들! 귤먹맨! 오늘 밤 사냥을 나선다! 킹스맨! 킹스맨! 귤먹맨님이 이거 확신하고 있습니다, 킹스맨님. 3전 2선 승리로 가게 됩니다. 아, 피했어! 킹스맨이 좋은데? 마이크업 나눔 무비! 후회 메시지 투 결승전 우승자는 우승입니다!